자, 채빈이 통문장입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빠져서 오늘 수업하고요. 나중에 보강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샬리.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Okay,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와. 이렇게 날린 다음에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is made of? 이렇게 What is made of in this hotel? 아닌데냐? 아닌가? 메이드 기드 Everything in this hotel. 한번 길어봤자. 잇 그럼 여기서 아이스가 궁금하면. 왓 이제 메이드 오브 잇 이렇게. 메이드업. 틀렸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리가 있나요? 얘가 궁금하다며. What did the make of? 아닌가? What did?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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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요. 똑같은 얘기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쵸? 네. 뭔데요? 그럼 네가 설명해봐. 똑같은 얘기 또 설명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해봐. What is it made of? What is made of야? What it is made of? What it is made of야? 뭐지? 오케이, 뭐가 틀렸을까요, 재훈은? 이 중에 뭐가 틀려서 마이너스 1이 됐을까요? 모르겠어?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고쳐봅니다. What is it made of? 여기에 It is made. 누가 다 부분인 거.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만들어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만들어진다. 다시. 응? 이건 없애자. 하다시구나. 안녕. 너 단어 할때 made of도 했어. made of 뭐라면서 단어 과정에서 했습니까? 동문장 하기 전 단계에서. 레이더. 만들어지다. 그래요? 만든. 이거 없애야 되겠네. 만든. 그것은 만들어진다라며. 아니요. 레이더 오브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만들어진다. 어른이. 뭐 이거 썼습니까? 그래, famous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썼었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 얼음에 있는 What is it made of?는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이고요. 여기서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made자, 이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겁니까? 다시 한번 of? 생각해줘. 해보세요.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러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그랬더니 대답이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했더니 대답이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대답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대답하는 문장 다시 한번더 뭐?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아까랑 똑같이 했나요? 아니요. 아까랑 이번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찰리의 반응이네요. I suggest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예, I suggest we are going 얼음 침대 듣기만 해도 추울 것 같아 이러고 있죠. 예.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시제 표현이라고 배웠나요? 미래. 오케이,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어요. too cold의 뜻은 뭐니까? 너무 추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우리는 어떨 것 같니? 우리 어떻게 될 것이니?라고 묻고. 우리 어떻게 될 거야? 우리 너무 추울 거야. 얼음 침대에서 자게 된다면. 내가 여기 연습에서 했었나요? 예. 근데 왜 기억을 못하지? 너무 오래됐나? What are we 뭐? going to be? 응? What going to? What or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요. Too cold의 뜻을 내가 물어봤어, 그렇지? 뜻이 너무 뭐라고? 추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떤? 어떤이 how what입니까? How are we going to b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했더니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or 아, 에? 비동사 or 오케이, 상대방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Don't worry. We ar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이렇게 bag is. Hey, don't worry. We are sleeping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e slee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 양념식 will을 썼을 때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 미래 시제. 미래 시제 표현한 거 두 가지 방법, be going to, a will. 양념식 will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여기에 또 뭐가 보이냐? 여기 뭐가 보여요? Be going to.
비고잉 투 뒤에 동사 원형이 보이죠?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 보이죠? 계획 묶기라 했죠. 투마로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내일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요.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미래니까 뭔가 당연히 미래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미래 표현 두 가지 방법 뭐하고 뭐 중에서? Be going to where? 중에서 be going to를 써서 계획을 묻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We have a hot breakfas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와. Downstairs만 있으면 안 되나? Downstairs를 고칠까요? 뭘로요? And then go ice skating. 자,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누가다가 두 번 나올 수 있죠.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디가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없고 하나 문장마다 다 뭐 설명을 해야 됩니까? 누가 다 못 찾아요 여기서? 예? 아니요? 찾았잖아. 네. 그럼 누가 다 눈에 보였지?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묶어뒀지? 그럼 그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하다시 도 아닐까요? 하다시 두나 하다시 더즈 그 다음에 am, is, are가 사용된 문장 네. 공통점은 뭔데? 이제 현재잖아 현재 네. 지금 계획 물었어요 계획 내일 계획을 묻고 있다고 이 친구야 전부 다 그럼 밑에서 대답하는 거 언제 할 일이야? 네. 내일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요. 근데 하다시 두나 하다시 더즈를 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하고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re. What 여기 생략된 말이 뭡니까? 배웠는데? 그래 가르쳐줬죠. 네. 읽기 연습할 때다 가르쳐줬습니다. 네.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We will have and we will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를 쓰면 언제 할 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배웠습니까? 여기 끝에다가 무슨 말더 붙일 수 있어요? Tomorrow. Yeah. 우리는 내일 뜨거운 아침 식사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아래층에서 얼음 스케이트를 탈 거야. 네. I don't have an airplane. 오케이.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re go ice fish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 오후는 오늘 오후야? 내일 오후야? 내일. 내일 오후죠. 네. 내일 오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요.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실 위에.
또는 비고잉 투를 써서 미래 표현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언제 우리는 어른 날씨를 하러 갈 것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했더니 대답이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오케이. 오세요.